안녕하세요. 윤참 영어 영문법. 간단 명료하게 영문법의 체계를 잡아줍니다. 참 영어 교육 연구소장 윤영민입니다. 이번에는 아홉 번째 등이 접촉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자, 등이 접촉사 영어로 coordinating conjunction. coordinating conjunction. 자, 이름을 잘 보세요. 등입니다. 등 위, 같을 등자의 자리 위자. 같은 자리에 오는 두개 이상의 것을 연결해 주는 거죠. 같은 자리에 오는 거. 그러니까 양쪽이 동등하다는 거죠. 양쪽이 동등하다는 거. 그거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 것이고요. 등이 접속사는 fanboys라고 일반적으로 외웁니다. fanboys. 이거는 한국의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용어인데, 영어로 된 영문법 책에 나옵니다. fanboys. 이거는 두 문자어입니다. 두 문자어. 자, 뭐가 있냐면 접속사로 for, and, nor, but, or, yet, so의 앞글자로 구성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acronym. acronym. 두 문자어라고 그래요. 두 문자어. F, A, N, B, O, Y, S를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예, fanboys라고 있죠. 이걸 두 문자어라고 합니다. 자, 영어의 등이 접속사는 이 일곱 개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fanboys 중에 F4죠. 4. 4는 전치사 4를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주어가 근데 4는 뭐뭇을 위하여, 뭐뭇 동안에, 뭐뭇을 향하여. 근데 이 등이 접속사 for는요, 뜻이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It must be morning for mommy's yelling downstairs. It must be morning for mommy's yelling downstairs.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죠. 이게 조동사고 동사 원형입니다. 자, it은 때를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아침임에 틀림없습니다. 아, 왜 아침임에 틀림없냐면 이 뽀가 다음에 마음 이즈가 나왔잖아요. 마음이 주어동사 나왔죠. 이게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가 뽀가 전치사고 얘가 목적어면 이 다음에 동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이게 동사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음이 주어란 얘기고 결국은 뽀가 등이 접속사란 뜻이니까 의미가 엄마가 is yelling, 소리치고 있으니까, downstairs, 아래층에서. 아침만 되면 나의 엄마는 아래층에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죠. 애들한테. 아침임에 틀림없다. 엄마가 소리치고 있으니, 아래층에서. 자, 이 for, 등이접사 for는요. 독립된 절, it must be morning, 독립된 절과 그 다음에 mom is yelling downstairs 두 개의 절과 절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뭐가 들어가죠? 콤마가 들어갑니다. 콤마가. 반드시 그 앞에 콤마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문 뒤에 쓰는 것도 가끔 보여요. 근데 원칙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fanboys 중에 두 번째 a죠. a는 and의 약자입니다. and의 뜻이 그리고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품사 두개 이상, 그리고 구두개 이상 또는 절두개 이상을 연결할 때 쓰지요. 대표적으로 자, A&B가 있습니다. A&B는 자, AND로 A하고 B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같은 품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등이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om loves you and me. Tom loves you and me. Tom은 사랑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다는 love, 타동사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거는 목적어여야 돼요. 그래서 You and me, 당신과 나를. 자, love는 타동사이니까 you도 목적어고 me도 목적어니까 다 지금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같은 거라는 뜻이 같은 거.
and로 연결됐다는 얘기니까 me가 목적격이니까 me하고 똑같이 목적격, 아, you 두 개가 연결된 거죠. 자, 두 번째 거. You and I love Tom. You and I love Tom. 자, 당신과 나는 사랑합니다, Tom. 이때는 둘다 뭐야? 동사 앞에 있는 you and I는 주격이죠. 주어. 그러니까 you 주격, I 주격이죠. You and I love Tom. You and I love Tom. 자, 무조건 you and me라고 하셔도 안 되고, you and I라고 하셔도 안 돼요. 이게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you and me고요. you and I는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you and I입니다. 이때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 등이 접사, and죠. 자, 그 다음에 a, b, and c. 이건 무슨 뜻이냐? and로 연결하는 항목이 a, b, c 세 개라는 뜻입니다. a, b, c 세 개. 그때 a 다음에 comma, b 다음에 comma, and c예요. 이 and 앞에 있는 comma는 and를 쓰는데 그 앞에 콤마 썼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오는 항목이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4개도 되고 5개도 될수 있어요. 그러면 4개면 4개 앞에 and 쓰고 그 앞에 콤마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문. She wants to visit countries like England, France, and Germany. She wants to visit countries like England, France, and Germany. 자, 그녀는 원합니다. 방문하기를 나라들을 like 뭐뭐와 같은이죠. 영국, 프랑스 그리고 독일과 같은. 예를 들때 쓰는 거죠. 지금 세 개잖아요. 콤마 엔드를 봤을 때는 아, 이게 지금 세개 이상이구나. 연결하는 항목이 세개 이상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Germany 뒤에부터 찾으면 돼요. 뒤에 Germany 이게 명사니까 프랑스 명사, 잉글랜드 명사. 그렇죠? 중요한 건, 자, 절을 두개 연결할 때는 절, 콤마, 엔드 절이에요. 아까 같은 품사 두 개를 연결할 때는 엔드 앞에 콤마가 없었죠? 자, 엔드 앞에 콤마가 있으려면, 그리고 콤마를 쓰려면 반드시 세개 이상이어야 돼, 항목이. 두 번째처럼. 근데, 절을 두개 연결할 때는 엔드 앞에 콤마를 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Tom goes home and Jane goes to work. Tom goes home and Jane goes to work. Tom은 갑니다 집으로, 그리고 Jane은 갑니다 일하러. 직장으로. 그렇죠? Tom goes하고 Jane goes. 두 개의 절을 등이 접사 and로 연결할 때, 콤마를 쓰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짧은 절일 때는 안쓸 수도 있습니다.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and. 자, 중요하니까. 이 and와 comma and를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comma가 들어가면 판다도 총을 쏜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예문을 들어 보시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느끼실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문장. The panda is shoes and leaves. The panda is shoes and leaves. 자, and 등이 접속사가 있는데 콤마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것과 앞에 나와 있는 게 품사가 같은 거죠. is는 자 판다가 명사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타동사니까 아 뒤에 나와 있는 두 개가 목적어네요. 목적어. 그러면 명사의 뜻을 찾으면 돼요. leaves는 잎들이란 뜻이고 나뭇잎, shoots는 대나무순, 죽순들 이게 복수 형태입니다. 그래서 판다는 먹습니다. 죽순과 나뭇잎을. 그렇죠? 판다는 죽순과 나뭇잎을 먹고 살죠. 근데 어떻게 쓰다 보니까 콤마가 들어갔어요. 콤마, and를 썼습니다. 그러면 위에 거하고 다르죠? 아, 콤마, and면 세개 이상이네요. 똑같은 게 그러면 leaves인데 그러면 leaves, shoes, is가 다 뭐예요? 동일한 품사란 얘기죠. 그러면 더 판다 명사 나왔고 얘가 주어 역할을 할수 있고 아 is가 동사니까 shoots하고 leaves도 동사네요.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 동사의 시제가 현재, 주어 동사를 일치시켰네. 그러면 shoot도 주어 동사 일치, leave도 주어 동사 일치. 아, 그러니까 판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총을 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완전히 판다를 총 쏘는 존재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렇게 콤마 하나가, 아니 콤마 두 개죠. 근데 end 앞에 콤마가 엄청나게 큰 뜻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end와 콤마 end는 분명히 다르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end와 콤마 end는 아주 아주 다릅니다. 자, fanboys 중에 n은 no예요. no, no. and not입니다. 그리고 뭐뭐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절인데 두 번째 절 안에 not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을 no라는 접속사로 연결해 주는 거죠. Tom is not happy, nor is Jane. 원래는 Tom is not happy, and Jane is not happy. 자, 그러면 Tom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Jane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통 either가 들어가겠죠, 또한. 근데 그냥 and하고 not이 있으니까 뭘로 바꿀 수 있어요? no로 바꾸면 no가 부정어니까 지금 비동사의 경우 주어 동사가 뒤집힙니다. 그러면 nor is Jane 하고 happy는 앞에 나왔으니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Tom is not happy, nor is Jane. Tom isn't happy, nor is Jane. 자, 부정어가 주어 동사 앞에 오면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됩니다. 명심하세요. Tom은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제인도 행복하지 않다. I don't expect children to be rude, nor do I expect to be disobeyed. I don't expect children to be rude, nor do I expect to be disobeyed. 자, 나는 don't expect,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Idly to be rude, 무례할 것을. 그리고 nor do I expect, 그리고 나는 또한 기대하지 않습니다. disobeyed, 불복종될 것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말에 듣지 않고 거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rude, 무례할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례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또, 내 말에 불복종하는 일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난 기대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무례하기를. 그리고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불복종 되기를. 나는 아이들이 무례하지도 않고 내 말에 잘 듣기를 바란다는 뜻이겠죠. 이게 no가 오니까 do I expect? expect I가 아니고 이때는 자 앞에는 nor is Jane은 이게 비동사의 경우는 그냥 is가 Jane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게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일 때는 현재 시제니까 조동사 둘을 주어 앞에 갖다 놓고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돼요. 그래서 nor do I expect to be disobeyed. expect하고 to 부정사 쓰죠. 근데 to 부정사 안에 수동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복종 될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자, expect 목적어 to 부정사예요. I don't expect children to be rude, nor do I expect to be disobeyed. 자, 이번 문장은 자, 보시면 I'm not, nor have I ever been a communist. I'm not Nor have I ever been a communist. 이게 지금 nor have I ever been이 중간에 삽입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I'm not a communist. 자, 나는 아닙니다. 공산주의자가. 그리고 nor have I ever been. 그리고 이게 뭐냐? have been이죠. 아,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전에도 일찍이 공산주의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I'm not 지금 아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아니었단 말을 하기 위해서 자, no를 집어넣고 자, have been 현재 완료일 때는 have가 조동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어 앞에 두고 ever been 일찍이 이렇게 씁니다. nor have I ever been a communist는 두번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공산주의자가 아니고 예전에도 아니었다. I'm not nor have I ever been a communist. 이걸 만약에 그냥 말로 한다면 이해하기 좀 알아듣기 어렵겠죠. 라이팅에서 쓰는 문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Written expression. I'm not, nor have I ever been a communist. nor는 부정어로. 절의 앞에 위치하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다. 지금 no가 다 부정어입니다. 절, 주어 동사 앞에 위치하니까 다 지금
조동사가 도치됐죠. 명심하세요. 자, 팬보이 중에 비죠. 비, 비. 비는 밭입니다. 그러나. 자, 앤드하고 동일한 역할을 해요. 같은 분사 두개 이상, 구두개 이상, 절두개 이상. 근데 앤드는 그리고자는. 여기는 상반된 역할, 상반된 의미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It is an old car, but it is very reliable. 자, 발 앞에 콤마가 들어갔죠. 근데 지금 보니까 밭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아, 그러면 앞에도 주어 동사. 결국 주어 동사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거죠. 자, 그것은 하나의 오래된 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믿음직스럽습니다. 자, 믿고 안전하게 탈만하다는 얘기죠. Old하지만 reliable하다. 이게 이제 상반된 의미라는 거죠. Old하면 보통은 reliable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but을 썼습니다. comma and보다는 but이 바람직하겠죠. It's an old car, but it is very reliable. comma but입니다. comma but. It is an expensive but extremely useful book. It is an expensive but extremely useful book. 자, but 다음에 extremely useful. 자, 극도로 유용한 책이 나왔는데 보니까 useful이고 앞에 expensive가 있네요. 그러면 but은 expensive하고 useful을 연결해주는 등이 접속사네요. 그것은 하나의 비싼 그러나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비싸지만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밭을 연결했어요. 상반된 의미를 연결한다. She lied to me not just once, but on several occasions. She lied to me not just once, but on several occasions. 자, 그녀는 거짓말했습니다. 나에게. Not just once. 단지 한 번이 아니고, but on several occasions.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자, not just once. not just one. 단지 한 번이 아니라, but on several occasions. 자, 이거는 부사죠. not just once. just once. several occasions는 이게 명사구인데, 앞에 전치사가 붙었죠. on. 이게 전치사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부사구라고 하셔도 되고요. 전치사구라고 하셔도 돼요. 자, 팬보이 중에 오. 오는 오입니다. 오. 두개 또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또는이죠. 또는. Grapes are usually either green or red. Grapes are usually either green or red. 포도는 보통 either green, 청색, 또는 적색입니다. 우리가 청포도를 영어로는 그린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포도는 보통 청색 아니면 적색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청색 green and red가 아니라 green or red예요. Grapes are usually either green or red. Would you like a coffee or tea? Would you like a coffee or tea? 자, 드시겠습니까? 커피를 아니면 차를. Would you like a coffee or tea? Coffee or tea? 이건 두개다 지금 뭐죠? 하나는 형용사 두 개를 연결했고 하나는 명사 두 개를 연결했네요. 그렇죠? Green, red, coffee or tea. 자, 이번에는 hurry up or you will be late. Hurry up. 이게 절이죠. 앞에 you가 생략되어 있는 명령은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or you will be late. 너는 늦을 것이다. 그래서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도 있고 그 앞에 반드시 절과 절일 때는 콤마가 있습니다. Hurry up or you'll be late. You can have a book, a pencil or a bag. You can have a book, a pencil or a bag. 자, 당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책한 권, a pencil 하나, 연필 하나 또는 bag, 가방 하나를. 자, 세 개가 아니라 이세개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명사 세 개인데, 자, A, B, or C죠. 자, and하고 똑같습니다. 자, 절두 개를 연결할 때는 O 앞에도 콤마고요. 단어 두 개, 자,
형용사 두 개, 명사 두 개는 콤마를 안 쓰죠. 근데 명사 세 개는 A, B, or C죠. and나 but이나 or든 기본적으로 사용 방식이 동일합니다. Femboys 중에 why. why는 yes이죠, yet. 뜻은 그러나. 등의 접속사 yes은 그러나입니다. 단어와 단어, 독립절과 독립절을 연결해주고요. 기타 부사로 사용돼서 아직, yet, 아직 또는 임이란 뜻으로 사용됩니다. 자, 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She does not speak English, yet she seems to understand what I say. She does not speak English, yet she seems to understand what I say. 그녀는 영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자, 콤마 yet 다음에 she seems 주어동사가 나왔죠.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절과 앞에 나오는 she does not speak 절두 개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콤마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등이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게 she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왔다는 얘기면 동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가 두 개를 연결할 때는 두 개를 연결하는데 절일 때는 반드시 앞에 콤마를 씁니다. She does not speak English, yet she seems to understand what I say. 그녀는 영어를 하지 않는데 내가 하는 말. 그녀는 보입니다. 이해하는 것처럼 what I say. 내가 말하는 것을. 여기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뜻은 뭐뭐인 것. 내가 말하는 것. To understand의 목적 절이죠. 이게 what I say가. I enjoy listening to a story that is strange yet true. I enjoy listening to a story that is strange yet true. 나는 즐깁니다. Listening to 듣는 것을 한 이야기를 that is strange 이상한 그러나 사실임 이상하지만 사실임 이 대순 관계대명사 주격이죠. I enjoy listening to a story that is strange yet true. That is strange but true 해도 상관없습니다. That is strange but true. 그래서 형용사 두 개를 등이 접사 예시 연결하고 있습니다. I enjoy listening to a story that is strange yet true. 나는 즐깁니다. 듣는 것을 한 이야기를. That is strange yet true. 이상하지만 사실인 이야기를. Fanboys 중에 S. So입니다. So. 그래서. 자, 절과 절을 연결하고요. 기타 부사로도 사용되죠. 부사일 때는 그렇게. I don't think so.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I think so. 나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 was feeling so hungry, so I made myself a sandwich. I was feeling so hungry, so I made myself a sandwich. So 다음에 I made 주어동사 나왔죠. 아 이게 접속사네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그 앞에 콤마 있고요. 자 나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주 배고픈 상태를. 자 hungry가 배고픈 형용사니까 so는 그 앞에 부사네요. 부사. 그렇게 배고픈. So 너무 배고픈. 그렇죠. 너무 very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들었습니다. 나 자신에게 샌드위치 하나를. 자. Make oneself a sandwich는 뭐 자기 자신을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다 그런 뜻입니다. I fixed myself a sandwich하고 똑같아요. 다음에 부사 그렇게 예를 들어보겠죠. The weather is stormy and will remain so over the weekend. The weather is stormy and will remain so over the weekend. 자, 날씨는 험악합니다. 그리고 will remain so.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Over the weekend. 주말에 걸쳐서. Over. 뭐뭐에 걸쳐. 뭐뭐 동안에. 자, 주말 동안에도 will remain so. 그렇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험악할 것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remain은 자동사고, so는 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Like that. 자, 지금까지 fanboys 등이 접속사 7개를 공부했습니다. 자, 등이 접속사는 한국 학생들은 그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왜? Writing을
잘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 라이팅이나 앞으로 스피킹을 하게 되면은 그 중요함이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리딩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반복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